자, 이거는 이제 그죠. 무형 자산 요거. 그죠? 형태가 없는 자산. 그 무형 자산 부분은 교재 몇 페이지죠? 예. 거기 한번 펴 보세요. 무형 자산. 그죠? 266조. 예. 이거 이제 형태가 없는 거다, 그죠? 무형자산. 이제 우리 회계학에서 무형자산을 하는 것은 뭐 대표적인 이제 특허권 같은 거 이런 겁니다. 특허, 뭐 특허 하나 받았다, 그죠? 이런 특허권, 영업권, 권리금. 요거는 권리금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뭐 개발비용 중에서 요 개발비 등등. 이거 외에 뭐 많습니다. 뭐 어업권, 광업권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권리금이죠. 그죠? 권리금. 권리금 모를 분 없잖아. 그죠? 영업권, 영업신용권, 뭐 영어로 하면 굿윌이라 이랍니다. 예, 그럼 이런 무형자산입니다. 그죠? 이런 형태가 없는데, 이걸 우리가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을 우리가 자산으로 인식할 때는 요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요거는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 식별 가능성이랍니다. 알겠죠? 즉, 요 특허권의 돈이 얼만지, 요 권리금 얼만지, 그 금액을 구분해서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된다. 통제 가능해야 되죠. 통제. 요 통제할 수 있다는 거는 기업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예, 통제가 가능하고. 이게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미래, 앞으로 내한테 돈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이걸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써 앞으로 효익이 돈입니다. 효익을 가져들 수 있어야 된다. 요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은 요걸 우리가 무형자산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죠? 요 식별 가능, 기업 통제, 미래 효익이랍니다. 시작. 식별 가능, 기업 통제, 미래 효익. 알았죠? 요런 경우에 우리가 자산성을 인정한다. 이랍니다. 그러면은 이 무형자산을 우리는 장부에다가 이제 표시를 하잖아,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지금 공부하고 있는 궁극적인 최종 목적은 이겁니다. 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거잖아, 그죠? 바로 재무상태표에, 이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기록할 거냐, 이거잖아, 그죠? 요게 말하면 최종 우리가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죠? 예, 요게 12월 말에.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저 해왔을 때 보세요. 현금은 여기에 모른다 해야 된다 그랬죠. 시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그죠? 현금 및 현금자산. 이래 표시하자. 예금은 1년 내는 뭐라고? 단기. 1년 후는 뭐죠? 장기. 요 예금일 때, 요 예금을 표시할 때, 은행하고 다르면은 은행 계정 조정표를 작성하고 조정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주식은 1년 내에 팔 거라 뭐라 한다? 시작. 단기 매매 금융자산. 1년 후에 팔 거는 매도 가능 금융자산. 만기까지 보유할 거는 만기 보유 금융자산. 요래 평가해서 시가로 나타내자. 외상 부분은 나타낼 때 뭐라 한다? 매출 채권. 그죠? 요 매출 채권 나타내고, 여기에서 못 받으리라 예상되는 건 뭐죠?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은 요걸 차감한 잔액, 손실은 가치로 이렇게 표시한다. 그죠? 요게 바로 대손. 그리고 상품은 요게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 요 상품에서는 요게 남아, 요 기말 재고다. 그죠? 요 기말 재고를 파악하는 방법이 실사법이 있고, 계속기록법이 있고, 또 선입선출법이 있고, 이동평균법이 있고, 총평균법이 있고, 또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이 있다면은 저가법을 적용한다. 요, 전부 요거 구하기 위한 거잖아. 요거 구하는 거. 그죠? 그리고 건물, 요런 유형 자산이 있다면은, 요런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은, 요 건물에 대한 우리가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죠? 누계가 있다면 요 누계를 차감하고 나서 요래 표시하자. 그죠? 요런 거. 요거 계산하는 방법. 증액법, 체감, 잔액법, 생산량 비례법. 체감 잔액법 속에는 이정연. 이런 방법이 있었다, 그죠? 그럼 요걸 갖다 우리가 만약에 팔았을 때, 요걸 90원에 팔았다, 뭐가 생기죠? 처분이익. 이런 걸 이제 우리 공부하는 거죠, 그죠? 그럼 처분이익이 생겼으면 그 이익은 어디로 가죠? 손익계산서로. 그죠? 요래 보내고. 결국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기 위한 지금 과정입니다. 그죠? 바로 결산정리사항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지금 보세요. 이제 여기 와서 이런 무형자산을 우리가 여기다 적어야 되잖아. 그죠? 여기다가 만약에 저기 나왔는 특허권이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 얼마.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영업권이 보이네. 그죠? 영업권 얼마. 그 다음 또 개발비가 보이죠? 개발비 얼마. 이게 이제 자산이니까 이거 적어야 되잖아. 그죠? 적었는데. 자, 생각해 봅시다. 그럼 특허권에다가 요 돈을 적어야 되는데, 무슨 금액을 적어야 되죠? 무슨 돈? 무슨 돈을 적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으로. 내가 우리 회사가 뭘, 그죠? 하나 연구해서 특허를 하나 얻었습니다. 요 돈, 내가 버릴 돈을 적습니까? 앞으로 버릴 거? 특허를 하나 얻었으니까 요 특허를 가지고 내가 앞으로 한 10억 버릴 거다. 이거 10억 적어야 됩니까? 뭘 적을까요? 요 특허를 얻을 때까지 들어간 총 비용, 그걸 적어줍니다. 알겠죠? 뭐라 했죠? 특허를 받을 때까지 들어간 총 비용이 1억 들어갔다. 요걸 적어줍니다. 1억, 요렇게. 요거는 뭘 적을까요? 개발비는? 그렇죠. 개발에 들어간 총 비용. 개발에, 제품 개발 들어간 비용, 요걸 적어줍니다. 알겠죠? 1억, 요래 적고. 요거는 뭘 적을까요? 요. 예? 영업권은 권리금을 그렸잖아. 요거는 뭘 적죠? 영업권, 권리금. 자, 이 학원을 팔면은 권리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얼마가 있죠?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죠? 우리 원장님 만약 생각할 때, 우리 학원을 요걸 판다면, 예를 들어서, 권리금을 한 1억쯤만 받겠나? 예를 들어서, 그죠? 내가 요 학원을 만약에 오늘 판다면, 권리금 좀 한 1억쯤 받을 거다. 요래 예상하는 걸 뭐라 하나? 이라면은, 내부적으로, 그죠? 누가 주려고 안 하죠? 그죠? 내부적으로 내가 창출한 영업권이라, 이래 표현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내가 얼마 받으리라 예상하는 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요거는 적지 마세요. 이거는 자산성을 인정 안 합니다. 그럼 뭘 적느냐? 내부가 아니니까 다른 말로 뭐죠? 내부 반대가 뭐죠? 외부잖아. 외부에서 창출된 영업권을 요걸 적으세요. 요걸 요 장부에다가 적으세요. 이 말입니다. 여기에 적을 돈은, 여기 적는 거는 내가 얼마 받으리라 예상하는 거 적으면 안 됩니다. 요거는 자산성, 객관성이 없잖아. 그죠? 내가 1억 받으리라 하는 거, 이거 나중에 1억 못 받을 수도 있고. 그죠? 이거는 객관성이 없습니다. 이거는 적지 마세요. 외부에서 창출된 요거, 요 금액을 적으세요. 그러면 요기 뭐고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요거죠? 요기 뭔지. 자, 보세요. 요기 뭐냐 하면 이겁니다. 예.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알아보니까 100원이더라. 이 회사가 지금 갚아야 할 빚이 얼마냐 보니까 30원 있어. 그래서 순수한 자산, 즉 자본은 70원입니다. 그죠? 요 회사를 내가 몽땅 인수합니다. 요걸 우리가 종합평가한다. 이런 표현합니다. 종합평가법을 이용해서 이 회사를 인수한다는 것은 이 회사를 몽땅 인수한답니다. 인수한다는 것은 이 회사의 자산도 내가 인수를 하고 부채도 인수합니다. 알겠죠? 이 회사가 갚아야 할 부채도 내가 떠안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죠. 그죠? 뭐 기계나 건물이나 받을 권리 있는 이런 모든 자산도 내가 받고 이 부채도 떠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평가에 대해서 인수한다. 또는 매수한다, 또는 합병한다, M&A 이런 말 쓰잖아, 그죠? 예, 같은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 회사가 얼마짜리죠? 예, 요 자산도 내가 인수를 하고 부채도 인수하면 이 회사 얼마짜리죠? 70원짜리잖아, 그죠? 요거는 내가 갚아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거 뺀 거 요거잖아, 그죠? 결과적으로 자산만에서 부채 요거는 빼야 되는 거, 내가 갚아야 되니까 결국 70원짜리다, 그죠? 70원짜리를 내가 인수하면서 여기 내가 그 인수 대가로 얼마를 줬느냐? 90원에 인수했답니다. 70원짜리를 90원 줬다. 또는 70원짜리인데 내가 60원 줬다. 요 금액보다, 그죠? 요 금액보다 많이 줬다. 요것보다 적게 줬답니다.
적기 줬을 때 60원에 샀다면 10원 이익 받죠. 요 10원 이익 받은 걸 뭐라 하느냐? 요거는 싸게 샀다, 그죠? 영가로 샀다, 이렇게 봅니다. 영가 매수 차익이다. 요렇게 계정을 적어주자. 요렇게 정해놨습니다. 시작. 영가 매수 차익. 한 번 더. 영가 매수 차익. 그럼 70원짜리는요, 90원에 샀으면은 20원 내가 손해봤죠? 돈 웃돈 더 줬습니다. 그죠? 요 20원을 뭐라 하느냐? 요걸 우리는 영업권이라 하자. 요 영업권이 바로 뭐냐? 외부 창출 영업권입니다. 요게, 예. 그, 여기서 말한 외부 창출 영업권이라 하는 것은, 즉, 타회사를 인수할 때, 외부에서, 그죠? 예, 요거는, 다른 회사를, 타회사를 인수할 때, 인수 시에, 그죠? 그 순자산, 순자산 자본이죠, 그죠? 순자산을 초과하여 지급한 돈. 요걸 우리는 외부 창출 영업권이라 합니다. 다른 회사를 내가 인수하면서, 그죠? 요 돈을 초과했잖아, 그죠? 요 순자산은 요 돈을 초과한 돈 얼마? 20원이죠. 그래, 요 자본을, 요 순자산 자본을 말합니다. 그죠? 순자산을 초과하여 지급한 돈. 요걸 우리는 뭐라 한다? 외부 창출 영업권이라 한다. 알았죠? 요걸, 요 금액을, 요거, 요거 좋잖아요. 요거, 요거, 요걸 요 적어라. 이 말, 요거, 요거다가. 아, 영업권, 요걸 적는구나. 내부 창출 영업권은 자산성 인정 안 합니다. 외부 창출 영업권, 요게 이론 문제. 딱 하나 기억하고, 예, 그래서, 아, 요거구나. 계산 문제라면은 요거. 알았죠? 요거고. 영업, 이 무형자산은 나오는 곳이 단순합니다. 예, 자주 안 나옵니다. 가끔 한 번씩 나오는데, 계산 문제는 요건 무섭니다. 다음 자산, 요걸 가지고 있을 때, 90원에 매수했다면 발생이 될 수 있는 계정과목과 금액 얼마고, 영업권 20원, 이런 식으로. 예, 그 잠깐 하나 보세요. 잠깐 거기에 문제, 예, 하나 보고 갈게요. 책을 한번 봅니다. 우리 교재, 예, 273쪽 제일 아래 보세요. 273쪽에 제일 아래 보면은 기본 문제 1번 하나 보이죠? 그거 한번 보세요. 예, 이 회사가 자산은 320만원, 부채가 100만원, 273쪽 아래 기본 문제입니다. 자산은 320만원, 부채는 100만원, 자본잉여금은 50만원, 이익잉여금은 60만원인 이 감포회사를 270만원에 매입했다.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 얼마고 물어봤죠. 그죠? 예. 자, 다시. 그러면은 다시 보세요. 자산은 320만원, 부채가 100만원입니다. 그죠? 우리 다른 거 보지 말고 자산과 부채만 보면 됩니다. 자산 마이너스 부채. 알았죠? 그 잉여금 가는 거는 생각하지 말고 자산에서 부채 뺀 거, 그게 전체 자본이란 말이에요. 그죠? 전체 자본. 자산에서 부채 빼면 얼마죠? 120이죠. 그 220. 220만원짜리 회사를 내가 얼마 주고 샀죠? 270만원에. 그 영업권 얼마? 50만원. 정답. 그게 답입니다. 영업권 50만원. 알았죠? 요렇게 계산은, 요 계산 문제. 이론 문제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영업권은 우리가 무형자산을 장부에 계산할 때 내부 창출 영업권은 자산성을 인정한다? X, 안 한다. 외부 창출 영업권만 자산 인정한다. 그죠? 알겠죠? 요거 하나. 그죠? 영업권. 알았다. 요거. 근데 무형자산 나왔다 하면 주로 요겁니다. 요거, 요. 영업권 관계. 요거, 요거. 알았죠? 예, 요거 알아.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 요거, 요거 하나 더 개발비 한번 보고 갈게요. 개발비. 우리가 이제 개발비 그랬잖아. 그죠? 개발비. 제품 개발비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제 어떤 제품을 하나 내가 사업을 하나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회사를 설립해야죠. 처음에 이제 장소 물색해서 그죠?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 이제 주식회사라면 이제 개업해야 되겠죠. 뭐 주식도 발행하고 그죠? 개업하고. 그리고 이제 연구원들, 직원들 이제 그죠? 채용해서 연구해야 되죠. 연구 단계가 어느 정도 이제 성공적인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개발하죠.
개발 팀크는 있잖아. 그죠? 개발 기업에 가면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오래 경력자들이죠. 그죠? 상당히 이제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개발 팀에 이제 소속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개발한 게 거의 이제 말하면은 실용 단계에 가면은 본격적으로 물건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죠? 제조를 하고. 만들어내면은 물건을 팔아야죠. 판매를 하고. 판매를 하면은 대금을 회수해야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계속 돌아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회사를 한번 이제 설립해서는 계속 반복되죠. 그죠? 예, 연구 개발, 제조 판매, 회수, 연구 개발, 제조 판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죠? 그 스마트폰 같은 거, 그죠? 갤럭시 2, 뭐 갤럭시 3 나오잖아. 그죠? 그 삼성전자에서 그게 투입되는 개발 비용이 엄청납니다. 몇 조라 그러죠. 그죠? 예. 그거다가 얼마 전에 신문에 나눠 보니까 특허권 사용료. 그게 완전 스마트폰 거기에 칩 같은 거, 그게 기술, 그게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에서 발매한 게 아니고 다른 특허를 갖다가 얻어서 이제 사용하는데 그 사용료가 1년에 한 1조가 넘답니다. 1조. 엄청나죠? 그죠? 그거다 연구개발 이게 엄청납니다. 돈이 몇 조가 들어가죠?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때 이제 제조를 합니다. 요 제조 단계에서는 우리가 알아보는 게 이제 제조 원가. 그죠? 판매하고 회수하는 거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재무회계. 우리 회계학으로 보면은 요게 재무회계, 만드는 거는 원가회계. 우리 시험에는 요쪽에서 몇 프로? 80%. 요거 몇 프로? 20%. 그죠? 요걸 언제 보강한다 그랬죠? 12월 7일 날. 그죠?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알겠죠? 예, 요거, 요래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따로 하니까 별 문제 되지 않지만, 여기까지. 회사를 설립하고 개업하고 연구하고 개발합니다. 그죠? 요 설립 단계에 들어간 돈, 요걸 우리는 창업비라 이랍니다. 창업비. 개업할 때 들어간 돈 뭐라고? 개업비. 연구할 때 들어간 돈 연구비. 개발할 때 들어간 돈, 요거는 이제 개발 단계와 연구 단계가 있는데, 그죠? 개발할 때 들어간 요게 이제 나누어집니다. 요게. 개발 단계에 들어간 돈으로서 하나는 개발비가 되고, 개발비라는 게 있고, 요 개발비 앞에 경상 붙습니다. 경상 개발비. 경상하는 말은 일상 경자를 씁니다. 일상경, 일상상을 쓰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비용들을 말합니다. 그 경상 개발비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분했죠. 그죠? 개발 단계에서 발생된 거는 개발비가 있고 경상 개발비가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이라면은, 이 설립 단계와 개업 단계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 중에서 연구 경상 개발비까지는 이거는 그냥 비용으로 들자. 비용 처리하고 요것만 자산으로 인정하자. 알겠죠? 예. 요게 자산입니다. 자산. 개발비만. 요런 거는 전부 비용 처리하라. 옛날에 이게 전부 자산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5년 동안 이제 자산 처리도 5년 동안 이제 비용 떨어지는 이건 이연자산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지금 현재 법은 전부 비용 처리해 버리라. 요것만 자산으로 정해. 요거는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로 보냅니다. 그죠? 요거는 재무상태표로 가고. 그러면은 요게 이제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골, 요게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요 자산에 대기 위한 기본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요 요건이 6가지입니다. 요 6가지 요건을 충족한 거는 개발비로 처리하고 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경상 개발비로 해서 비용 처리하세요. 그럼 요 요건이 뭐냐? 첫째, 제품을 개발하여 제품화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 그걸 입증해야 되고, 또 제품을 개발해서 자본화, 그죠? 제품화해서 팔 수 있는 말하자면 판매망을 갖춰야 되고, 또 제품을 개발해서 생산할 수 있는 자금 동원 능력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다가 그 자산 이 개발비로서 앞으로 내가 요걸 팔면은 돈이 돼야 된다. 그죠? 효익이 있어야 되고, 요 효익은 측정 가능해야 되고, 당연히 기업에서는 이걸 제품화해서 팔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어야 된다. 요 여섯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요거는 자산으로 인정하고 기술력, 판매력, 자금력, 그리고 효익, 돈이 돼야 되고, 그죠? 측정 가능해야 되고, 기업의 의도 요 여섯 가지입니다. 요 여섯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자금이 없다거나 판매망이 구축되지 않았거나 기술력이 없다면은 이런 게 없으면 어디로 가버리죠? 경상개발비 해서 비용 처리한다. 알았죠? 예. 그러면은 요 자산 요건에 들어가는 거,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항목들을 여기다 표시할 거냐? 요거는 뭐냐면은 그 개발에 소요된 재료비라든가 그리고 인건비, 노무비 그리고 기타 경비를 합치는 요런 돈들을 갖다가 개발비로 해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죠? 요걸 개발비로 해서 자산 처리하자. 자,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이름 웃습니다. 보세요. 설립 단계에서 발생한 돈은 전부 비용 처리한다. 기업 단계에 발생한 모든 비용은 비용 처리한다.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비용 처리한다.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자산 처리한다. 틀렸죠? 개발 단계에서 나눠집니다. 그죠? 경상개발비와 개발비로 나눠져서 요거는 뭐죠? 비용. 요거는 자산. 알았죠? 요래 처리한다. 개발비. 알겠죠? 그러면은 요런 요건 여섯 가지 이런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암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잠깐 요거 잠깐 정리하고 갈게 보세요. 예, 거기 어디 나오네 이러면은 예, 268 아래 제일 아래 예, 268쪽에 제일 아래 5번 한번 보세요. 5번 거기 보니까 1번 연구 단계 하는 게 나오죠. 그죠? 그 연구란 새로운 뭐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탐구하는 활동이다. 그죠? 정말에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요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때 연구 단계를 하는 거는 어떤 제품을 내가 만들 건지 아이템, 그죠? 요런 아이템, 새로운 지식, 아이템을 찾는 거야. 탐구 탐색하는 과정이다. 요래 보시면 되고 개발 단계라 하는 것은 그 오른쪽에 나와 있죠. 그죠? 개발 단계라 하는 거는 말하면은 이제 시제품 만드는 과정이다. 이때는 거의 이제 샘플 만들죠. 그죠? 시제품. 개발부에 가면 주로 이제 샘플 만듭니다. 그죠? 시제품 만들 요런 이제 개발 제품을 거기 보면은 뭐 그 설계 제작하는 활동이다. 요 단계를 우리가 개발 단계다. 이래서 요걸 좀 구분하죠. 그죠? 연구 단계와 요런 건 이제 새로운 내가 뭐를 만들어서 그죠? 제품을 개발할 건지 아이템을 찾는 과정. 요거는 이제 시제품 만드는 과정. 요게 이제 개발 단계다. 크게 나누면은 그걸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체계 보면은 기역리언, 디거리언 연구 단계. 또 그 아래 보면은 기역리언, 디거리언 개발 단계로 나눠져 있죠.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시고 예, 뒤로 넘깁니다. 270페이지. 그 270의 제일 위에 박스를 한번 보세요. 개발 단계에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무형자산. 그 외의 경우는 경상개발을 위해서 비용 처리한다. 거기에 나와 있는 여섯 가지가 바로 뭐겠죠? 요거, 요, 요건 여섯 가지. 요거잖아. 그죠? 기술력, 판매력, 자금력, 효익, 측정, 의도. 그죠? 그 순서는 안 맞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섯 가지고. 예. 그런 거는 모두 자산성을 인증해서 개발 활동에 처리하고, 그죠? 예. 그 아래 보시면은 동그라미 3번. 이 3번은 비용으로 떠올 거, 비용 비올 거. 연구 활동, 비용. 법적 설치를, 실체를 설립할 창업비, 비용. 새로운 나왔다, 비용. 개업비, 비용. 리얼도 사업 개시 비용, 비용. 교육훈련 비용, 광고 비용, 조직 개편 비용. 그 밑에 나와 있는 기업부터 시업까지 모두 비용으로 처리할 거. 그죠? 예, 그래서, 아, 요거 하나. 개발비 이해했죠? 그죠? 예, 자, 이제 마지막 단계. 보세요. 이 무형자산은, 가만히 보면은, 그죠? 이 무형자산의 성격을 한번 보세요.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 특허권이라 하는 것은 특허를 얻을 때까지 들어간 비용, 그죠? 요것도 개발에 소요된 비용, 요것도 결국은 비용이잖아, 그죠? 보세요. 뭐냐 하면은, 70원짜리를 내가 90원에 사니까 돈 더 줬잖아, 그죠? 20원 돈 더 줬죠? 비용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무형자산이라 하는 거는 원래는 이게 비용인데, 원래는 비용입니다, 그죠? 투자된 비용인데,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 투자된 비용인데
이 비용인데 내한테 요거 비용은 앞으로 내한테 돈벌이 된다 그죠? 효익을 가져준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뭘 했다? 자산으로 처리했습니다. 그죠? 요걸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요 효익, 즉 내한테 돈을 벌이다 줄수 있는 그 기간, 내용 연수 동안, 그 기간 동안에 다시 우리는 비용화 해나간다. 비용으로 다시 해나가죠. 비용화. 예. 원래는 비용인데, 그죠? 원래는 비용인데, 우리한테 돈이 되니까 이걸 일단은 자산 해놨습니다. 이걸 우리가 무형자산. 그러고 나서는 그 효익을 가져줄 수 있는 그 기간에 걸쳐서 다시 비용화 해나간다. 요 비용화 한다는 것을 바로 우리는 뭐하냐? 상각비라 이랍니다. 무형자산 상각비. 아, 요 말을 우리는 요래 표현한다. 무형자산 상각비. 자, 우리 앞장에서 유형자산에서 상각비를 무슨 상각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을 뭐라 한다? 무형자산 상각비랍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은 무형자산 상각비라 합니다. 알았죠? 그럼 무형자산을 상각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요 상각을 하는데 요 상각비를 계산하는데 그죠? 첫째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이 상각을 하는데 내용 연수가 요 내용 연수잖아, 그죠? 수명, 우리가 말하면 효익을 가져서 요 기간입니다, 그죠? 내용 연수가 없다. 내용 연수가 있다. 내용 연수가 있다. 그죠? 유한하다. 한정되어 있다, 그죠? 없다. 요거는 비한정. 한정할 수 없다. 있다. 유한하다. 내용 연수가 없으면은 상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상각 못하죠, 그죠? 비상각. 상각 안 합니다. 예? 내용 연수가 없는데 어떻게 상각 못하잖아, 그죠? 내용 연수가 있으면 상각해야죠. 예. 그럼 이제 요 상각을 한다면은, 요 부분입니다. 상각을 한다면은 언제부터 할 거냐? 그죠? 무슨 방법으로 할 거냐? 언제 중지할 거냐? 요런 게 감가상각 똑같이 나오죠. 그죠? 예. 뭔지 알겠죠? 내용 연수가 유한하다 있으면은 상각을 하고, 내용 연수 없는 거는 우리가 한정할 수 없다. 그죠? 무한하고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몇 년을 끊을 수 없다 이겁니다. 이런 걸 상각 안 합니다. 그럼 상각한다면은 어떻게 상각할 거냐? 그걸 잠깐 책을 보세요. 271쪽. 271페이지에, 예, 거기 보면은 예, 일단은 내용 첫줄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 연수가 유한 있다 그죠? 이런 자산은 상각한다. 아래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1번 무형자산의 잔존 가치는 원칙은 0입니다. 0. 그런데 단 내용 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에 제3자가 그 자산을 구입하기로, 얼마에 구입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거나, 그러면 그게 잔존가치잖아, 그죠? 또, 잔존가치를 결정할 수 있으면 그걸 잔존가치로 보지만은, 그 외에는 전부 뭐죠? 0으로 본다.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두 번째,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연도 말에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그죠? 변경할 수 있고, 기억, 무형자산의 상각은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유형자산과 똑같네, 그죠? 사용 가능한 때 시작하고, 니은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는 방법이어야 하고, 이런 방법에는 시작,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 비례법. 물론 체감 잔액법에는 이정연 세개 있습니다. 그죠? 이중 체감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예, 똑같다. 그죠? 유형자산과 똑같습니다. 자, 마지막 줄에 보세요.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즉 우리는 상각 방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무슨 법? 정액법을 사용한다. 그 동그라미 치세요.
강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과 체감잔액법과 생산량 비례법이 있는데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실효시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방법을 정할 수 없더라, 그죠? 없을 때는 무선법, 정액법. 요게 우리 시험에 두 번 나왔습니다.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실효시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률법을 사용한다. 정률법이 아니고 무선법, 정액법. 다음 동그라미 3번. 3번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는 경제적 요건과 법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그죠? 예.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우리가 특허권 같은 거 법상 연수가 있죠. 그죠? 특허 같은 거는 보면은 뭐 발명 특허는 12년, 실용 신항은 8년, 어떤 거는 10년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기간을 우리가 법으로 정해 놨잖아. 그죠? 그 박스에 보면은 법정 기간 나와 있죠. 법정 내용 연수가 나와 있고 우리가 예상하는 거 우리가 예상하는 우리 회사에서 요게 지금 10년 동안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사회 전반에 어떤 여러 가지 영향을 고려해서 우리가 예상하는 걸 우리는 경제적 내용 연수라 이랍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건 한 7년 정도밖에 아마 이거 수익을 못 낼 거다 예상할 수 있잖아. 그죠? 법으로는 10년이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7년 정도다. 그럼 둘 중에 무슨 쪽? 읽어보세요. 동그라미 3번. 경제적 내용 연수와 법적 내용 연수의 영향을 받는다. 그죠? 예. 그리고 네 번째 줄에. 이러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 기간 중에서 무슨 기간? 짧은 기간. 항상 요거 중에 요거 짧은 기간입니다. 알겠죠? 요게 짧으면 요걸 하고 요거 중에서 요거 짧은 기간을 한다고. 동그라미 짧은 기간. 요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긴 기간이 아니고 짧은 기간이다. 그죠? 예. 아래 네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 무형자산이 진보화됐다, 구식화, 시장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했다. 그래서 장부금액에 미달됐다면 이걸 뭐로 처리하죠? 손상차손. 유형자산과 똑같잖아. 그죠? 손상차손 처리했다가 5번 보세요. 다시 금액이 상승합니다. 다시 상승했을 때는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그 장부금액을 한도로 한다 그랬죠? 그 한도로 하여 뭘 한다? 손상처손 환입으로 처리한다. 그 4번에 아까 우리 환입 나왔던 거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했다면 손상차손 다시 회복되면 뭐 한다 그랬죠? 손상차손 환입. 그 환입을 하더라도 장부금액을 한도로 한다 그랬죠? 그 말입니다. 예, 이상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상각 부분을 끝났으면 자 보세요. 마무리할게요. 무형자산도 상각을 하는데 내용 연수가 있으면은 그 기간 동안에 상각한다. 그죠? 우리 방금 이런 걸 쭉 읽어봤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용 연수를 없다 한정할 수 없는 건 상각 안 합니다. 상각 안 하고 대신에 뭐 하느냐? 연말에 결산 때 뭐 하나 이라면은 가치가 감소한 걸 우리가 검토해 봅니다. 그걸 우리는 손상이 됐는지 검토해 본다, 검사한다 이런 표현합니다. 검사해서 그 가치가 하락했으면은 마찬가지 요거는 비용 처리합니다. 요걸 뭐라 한다? 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 그러면은 내용 연수가 없는 거 이게 뭐냐? 영업거입니다. 알았죠? 영업권. 예.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할게요. 우리 앞 시간에 했던 유형자산에서 상각하는 거 두 개 있었죠. 뭐죠? 시작.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 그럼 무형자산에서 상각하는 건 뭐 하나 있다? 시작. 영업권. 알았죠? 다시 유형자산에서는 뭐?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 무형에서는 뭐가 있다? 영업권. 요 영업권은 상각 안 합니다. 요 영업권은 요거는 비상각성 자산. 요거는 상각 안 한다. 왜? 내용 연수를 한정할 수 없다. 알겠죠? 요거는 내용 연수를 모른다. 그죠? 내용 연수를 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상각 안 합니다. 이 과거에는 요걸 우리가 20년, 최대 20년 봤습니다. 20년 안에 상각을 했는데 국제 기준에서는 요거는 영업권에 대해서는 비상각 자산으로 간주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상각 안 한다. 예, 됐습니다. 무형자산이 끝났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게 무형자산. 그러면은 무형자산에서는 핵심이 바로 이거다. 그죠? 자, 마무리 정리합니다. 영어권은 결국 뭐다? 시작. 비상각성 자산. 요걸 장부에 계산할 때 뭐만 인식한다? 외부 창출 영어권. 그죠? 요것만 인식하고. 그리고 그 기업에 있어서 우리가 타 회사를 인수할 때 그 회사의 순자산을 초과하여 지급한 돈이 뭐가 되죠? 영업권. 그 이하로 지급할 때는 뭘 한다? 영가 매수 차익. 그래서 이제 영업권 부분이 딱 끝났습니다. 예. 교재 한번 보세요. 266조. 영어는 무형자산에서는 자세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간혹 가다가 한 문제씩 나옵니다. 자, 일단은 그게 가운데 있는 거 1번 식별 가능성, 2번 기업의 통제, 3번 미래 경영 효율, 그건 알아야 되겠죠? 그 세 개 요건, 그거는 기억하시고, 2번 무형자산의 종류가 나옵니다. 첫째 뭐가 보이죠? 영업권. 또 뭐 있습니까? 개발비. 그 다음 뭐 있죠? 산업재산권 안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등. 그 네 번째 기타. 기타에 보면 라이선스, 그죠? 예, 라이선스 하면은 뭐 방송 허가권 이런 겁니다. 예, 프랜차이저, 대리점 말하죠, 그죠? 대리점, 예, 프랜차이저, 치킨 뭐 있잖아, 그죠? 뭐 그다음에 뭐 파리바게트 뭐 그런 거죠. 예, 파리바게트 같은 이런 거 빵집, 빵집 이거 하나 내는데 최소 권리금이 한 3억 정도 내야 됩니다. 지금 예, 들어봤죠, 그죠? 비쌉니다 이게 파리바게트 같은 거. 그다음에 왜 뭐 치킨 이런 대리점 이것도 몇 억씩 하죠, 그죠? 이런 게 이제 프랜차이즈. 그다음 예, 저작권, 뭐 저작권 책, 그죠? 이런 거.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면은 프로그램 같은 거 말합니다. 프로그램이고 임차 권리금 내가 빌릴 때 권리금 줬는 거. 탐사 평가 자산 하면은 마지막에 보세요. 석유 탐사 이런 거. 시축권. 어업권, 고기 잡을 수 있는 권리, 아, 이런 걸 묶어서 무형자산이라 한다. 알았죠? 아, 이런 게 있구나. 그 다음, 예, 다른 거는 뭐 볼 거 없고, 뒤로 넘기세요. 넘겨서, 뭐, 다른 거는 안 봐도 됩니다. 예, 그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예, 274페이지 아래. 274쪽에 아래 보면은 무슨 자산 보이죠? 기타 자산. 거기서 하나 오른쪽에 보니까 이연법인세 하는 말이 보이죠? 이연법인세 자산함이 나와 있다. 그죠? 그건 이제 우리 그거 하나 이해하고 갑시다. 이연법인세가 뭔지. 자, 보세요. 우리 왜 그 저 회사에 가면은 이런 게 있잖아. 그죠? 뭐 손님이 와서 접대 하나 했습니다. 그죠? 접대를 하고 나면은 뭐 커피 한 잔 뭐 4,000원, 두 잔이면 8,000원 이렇게, 그죠? 영수증 가져가야 되죠, 그죠? 그 기업에 쓰는 걸 좀 영수증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 접대비를 8,000원 쓰고 예를 들어서 빈 영수증 가져가 가지고 사무실 가서 동그라미를 세 개 붙여버립니다. 이렇게 800만 원 썼다, 그죠? 그러면 이래 하면은 내가 청구하는 대로 세무서에 다 인정 안 해주죠, 그죠? 요 중에서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한도. 기업에서 여기 인정하는 게 있죠, 그죠? 한도. 그 인정한다. 예를 들어서 세법상에서 여기에서 만약 인정한 겁니다, 그죠? 인정한다. 이걸 우리가 송금 산입이다 이라 표현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손실금 줄임말입니다. 여기다가 산입한다. 요거는 송금에 산입 안 해준다. 비용체를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한도가 만약에 500만 원이면은 500만 원은 송금의 비용으로 떨어주고. 나머지 300만 원은 산입 안 한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청구한 건 얼마죠? 800만 원인데 세무서에서는 얼마만 인정했죠? 500만 원. 사면 인정 안 했죠? 요 300만 원 내년에 인정해 줍니까? 예? 내가 접대비로 800만 원 쓴다 했잖아, 그죠? 원래 접대비 한도가 500만 원이면은 500만 원 원래 비용 들고 내년에 300만 원 또 떨어 줍니까? 예? 원래 내가 접대비 한도가 500만 원인데 800만 원 썼다 하면 500만 원은 요거 500만 원 인정해 주잖아, 그죠? 요건 내년에 또 넘겨줍니까? 안 해주죠. 원래 하면 끝나버리지. 이거는 요거와 요거의 차이는 영원한 차이입니다. 이걸 우리가 세법에서 영구적 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원한 차이. 그 요거는 인정 안 해줍니다. 알겠죠? 인정 안 해주고. 그럼 요게 이제 이런 게 있잖아, 그죠? 보세요. 우리 회사에서 예,
만약에 회사에서 100원을 이렇게 세금, 여기 이제 법인세라고 가정합시다. 법인세인데, 그죠? 그 세무서에서, 세무서는 세법입니다. 세법에서는 이걸 우리가 만약에 2001년도에 100원을 했다면은 세법상에서는 이걸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해 주고, 1년도에 이걸 얼마 인정해 주느냐, 80원 인정해 주고, 그 다음 해에 20원 인정해 준답니다. 100원을 인정해 주면서, 알겠죠? 예. 요 100원을 인정해 주지만은 1년도에 80원 인정하고, 그 다음에 20원 인정합니다. 요거는 원래는 차이가 났지만은 내년 되면 뭐 되죠? 조정되죠? 이걸 우리는 일시적 차이라 이랍니다. 요게 금년도는 차이가 생겼지만 요거는 내년에 조정되니까 일시적 차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영원한 차이를 무슨 차이? 영구적 차이다. 이건 이제 세부 공부를 하면 나오는 말인데, 여러분들 일단은 그래 아시고, 여기 이제 일시적 차이다. 그죠? 요런 경우입니다. 자, 보세요. 요게 일시적 차이인데, 자, 우리 회사가 장부상에 계산한 법인세가 100원이었습니다. 그죠? 법인세법, 세무서에서는 올해 80원 인정해, 내년에 20원 인정해 준답니다. 그러면은, 금년에 차이가 생겼잖아. 그죠? 장부 마감을 해야 되죠. 그죠? 장부 마감을 해야 되는데, 올해 지금 차이가 20원 생겼잖아. 그죠? 요거는 내년 되면 조정되죠. 그런데 올해 20원 차이가 생겼습니다. 요 20원은, 그죠? 내년에 넘어가죠. 넘어간다. 그걸 뭐라 하죠? 이연. 넘어가잖아. 그죠? 이연. 뭐가? 법인세가. 넘어가죠. 여기 넘어가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우리 회사가 100원이고, 원래 세법, 세무서에서는 80원이라면, 우리가 낼 건 얼마 내죠? 80원 내면 되죠? 80원 내고, 내년에 조정된다면 20원 더 내야 됩니까? 적게 내야 됩니까? 더 내야 되죠? 부채. 좀 감이 잡히죠? 그죠? 다시. 요 회사와 세법상에서 법인세 차이가 생겼는데 요걸 내야 돼. 요거 내잖아. 그죠? 요걸 내고 나면 내년에 더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더 내야 될 뭐죠? 부채를 합니다. 그럼 만약에 요게 크면은 요게 만약에 120원이랍니다. 그죠? 그럼 원래 내는 게 120원이잖아. 그죠? 그러면 내년에 20원만큼 적게 내겠죠. 더 내놨으니까. 받을 권리가 생기면 뭐라 한다? 자산이랍니다. 요게 매년 생깁니다. 매년 생기면 부채와 자수로 3개 나갑니다. 3개. 예. 그럼 하나 밑에 한번 보세요. 예제 한번 보세요. 아래 기본 문제 3번. 기말 울산회사가 손익계산서에, 그죠? 예, 보니까 법인세가 거기에 이익이, 그죠? 300만이다. 법인세가 몇 프로 그랬죠? 30%. 얼마죠? 예? 회사가 계산한 법인세는 얼마? 90만원이죠. 30%니까, 그죠? 90만원이고, 거기 계속 보세요. 법인 세법상. 세법상 납부할 세금 얼마 되어 있죠? 82만원이죠. 요거 차이 생겼다, 그죠? 요거 차이가 생겼습니다. 요 차이가 얼마 생겼죠? 8만원 생겼죠? 요 8만원 다음에는 넘어간다. 넘어가는 걸 뭐라 하죠? 이연. 뭐가? 법인세가. 넘어가는데, 요 8만원 내년에 받아야 됩니까? 줘야 됩니까? 요거 보세요. 원래 낼 게 요거 내잖아. 그죠? 요거 내니까 내년에 요 조정되잖아. 그죠? 요거 내니까 더 내야 되죠. 그럼 뭐라 한다? 부채. 요게 적으면 부채입니다. 요게 크면은 자산이고, 뭐 고려해도 되고. 요게 부채다. 그죠? 계속 보세요. 책을 보세요. 작년에 이월된 이연법인세 자산이 얼마 있었죠? 자산이 얼마 있죠? 3만 있었죠? 그 요 자산과 부채는 서로 뭐 한다? 상계. 요걸 상계하고 나면은 남는 게 뭐? 부채가 얼마? 5만원. 요게 정답. 답은 이연법인세 부채 5만원이랍니다. 이연법인세 부채. 요게 한번 나왔습니다. 예. 자, 거기 보세요. 우리 이연법인세 요 문제인데, 하나만 더 해볼게요. 282쪽. 자,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282쪽에, 예, 16번 한번 보세요. 16번. 282쪽에 16번 보세요. 찾았죠? 문장 읽어봅니다.
전주회사의 손익계산서의 법인세 순이익은 250만 원이었고, 그죠? 그게 법인세율이 30%다. 이 우리가 회사에서 계산한 법인세는 250만 원에 30%면 얼마죠? 75만 원이죠. 75만 원인데, 세법상 납부할 세금, 세법, 이건 세무서에서 계산한 거다. 그죠? 세법상 납부할 세금 얼마라 그랬죠? 90만 원이다. 그래서 요걸 보니까 차이가 생겼습니다. 얼마 생겼죠? 15만 원.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요게 크니까. 요거 내야 되잖아. 그죠? 내고 나면 내년에 이제 조정됩니다. 내년에. 그럼 적게 내잖아. 그죠? 받을 권리가 생겼다. 자산이라. 요게 크면은 자산. 무슨 자산? 시작. 이원 법인세 자산. 그런데 계속 읽어보세요. 작년에 넘어왔던 뭐가 있었죠? 부채가 얼마 있었죠? 10만 원. 그럼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니까 남는 거 얼마? 자산 5만 원. 답. 그게 몇 번이죠? 4번 정답.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 아셨죠? 요게 이연법인세 계정이라 합니다. 예. 자, 이제 우리 지금 요거 이제 끝났습니다. 그죠? 요거 무형 끝났고, 이제 마지막 요거 투자 부동산. 그거는 조금 앞으로 오세요. 예, 요 부분은 예, 우리 교재에는 그거 조금 앞으로 와 있을 겁니다. 예. 어디냐 하면은 209페이지. 예, 간단합니다. 투자 부동산이 나와 있는데, 그 투자 부동산 부분에서는, 예, 요거는 우리 지금 법에 한, 요게 새로 신설된 지가 한 3년쯤 됐는데, 아직까지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시험에는 하나씩 나오는데, 아직 우리 시험에는 나온 애가 없습니다. 예, 투자 부동산이다. 그죠? 자, 기본적인 상황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투자. 요거는 부동산, 즉 토지나 건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무슨 목적? 투자 목적이다. 투자가 뭐냐? 투자 목적이라는 거는 그죠? 내가 샀다가 되팔면은 그 차익이 생기죠.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두 번째는 임대 빌려주고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 요걸 우리가 대표적인 투자 목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투자를 하는 거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내가 빌려주고 임대 수익, 오피스텔 같은 거 요즘 많이 나오대. 그죠? 예, 원룸, 투룸 이래 가지고 요런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빌딩, 이런 건 이제 투자 부동산이라, 기업 입장에서는. 예, 요런 목적이라 보면 되고. 그럼 투자 부동산에서 시험에 나온다면은, 요거는 우리 시험은 물론 이제 이론 문제가 있고 계산 문제가 있죠. 그죠? 있는데 요 이론 문제에서 나온다면은 바로 OX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투자 부동산인 거와 아닌 거 구분하는 거. 이렇게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되는 거와 아닌 거요 구분. 자, 첫 페이지 박스 209쪽에 거기에 가운데 나와 있는 박스, 고 요거 이제 이론 문제 나오는 요겁니다. 투자 부동산의 예와 그 옆에 보니까 투자 부동산이 아닌 항목의 예가 나와 있죠. 요걸 구분하고 있는데, 1번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아, 요거 투자 부동산. 그죠? 두 번째, 미래 투자 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이것도 투자 부동산. 장래 사용 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 어떤, 어디 있을지 모르는 거. 비업무용 토지 이런 겁니다. 비사업용 토지 같은 거, 나대지 같은 거. 요것도 투자 부동산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알겠죠?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운용 리스로 제공 또는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건물. 거기 보니까 처음 나온 게네. 그죠? 운용 리스란 말이 나왔습니다. 자, 잠깐 보세요. 리스. 리스가 뭐죠? 그렇죠. 빌려주는 거, 그죠? 리스. 우리 이제 요 자동차, 그동안 우리가 자동차는 현금 주고 사거나 할부로 사거나 두 개밖에 없었잖아. 그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왔는 게 이제 리스가 나왔잖아. 지금. 뭐 최근에 차사본분 아시죠? 그죠? 요거는 뭐 기간을 딱 정해가지고 한 5년 타다가 빨리 돌려주고 다시 또 다른 차 뽑고 이래죠. 그죠? 요게 이제 나온 지 한 3주쯤 되었습니다. 리스.
리스 하는 게 이제 빌려준다 이런 뜻입니다. 예. 리스 하는 게 이제 임대차, 임대, 예. 임대. 그런데 요 리스 회사의 입장에서 요 리스 있잖아, 그죠? 요 리스를 리스 회사 입장에서는 요래 처리하는 게 회계상의 장부 기장할 때 여기에 운용 리스가 있고 금융 리스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처리하는 게 운용 리스와 금융 리스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금융 리스라 하는 것은 요거는 빌려준 게 아니고 판매한 걸로 간주해 버립니다. 이런 게 이제 말하면 예를 들면은 그죠? 그 물건의 가격이 1억짜리인데 70% 이상. 예를 들어서 리스 임대료가 70% 이상 7천만 원 넘는다. 그러면은 판매한 걸로 간주해 버립니다. 장부상 기재하는 것이. 또 리스 기간이 만약 자동차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10년이다. 그죠? 10년인데 리스 기간이 뭐 8년이다. 이렇게. 빌리는 기간이. 그래 거의 70% 내지 75% 이상 되면은 판매로 간주해 버립니다. 이거는 판매된 거잖아. 그죠? 요게 뭐냐? 임대입니다. 빌려준 거. 순수한 임대. 그래서 금융리스는 제외됩니다. 판매되었으니까. 그죠? 아, 운용리스가 뭐라 그랬죠? 임대. 여기 요 있잖아요. 임대. 요게 바로 요 대상이 뭐죠? 임대니까 운용리스입니다. 그래서 4번 보세요. 운용리스로 제공 또는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아, 여기 운용리스가 뭐라 그랬죠? 임대. 자, 알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 오른쪽 보세요. 1번. 정상적인 아닌 겁니다. 그죠? 영업 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거. 판매하기 위한 거는 상품이죠. 그죠? 상품 아니고. 그죠? 제3자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도자. 이건 내 거 아니죠? 제외. 내 거 아니니까. 제3자를 위해서 대전시로부터 말하면 어떤 건물 하나 내가 도급 계약을 받았다. 그죠? 도급 계약을 내가 하고 건물 짓고 있다. 이건 내 거 아니잖아. 짓고 나면 대전시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죠? 요런 거는 내 거 아니니까 제외. 자기가 사용할 부동산은 유형자산이라 합니다. 유형자산이고, 금융리스로 제공한 거는 뭐죠? 판매한 거잖아. 제외. 그죠? 요래서, 투자 부동산의 예와 아니네. 요게 이론 문제 나와. 요거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하나만 더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뭐냐? 요거 보세요. 우리 아까 요거 했습니다. 보세요. 유형 자산에서 원가와 시가. 그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요 유형의 토지 건물이잖아.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토지 건물이죠. 부동산이니까. 요것도 마찬가지 원가와 시가 있는데 요걸 우리는 아까 원가로 그냥 하는 걸 무슨 모형이라고 그랬죠? 원가 모형. 시가로 다시 평가하는 걸 무슨 모형? 재평가 모형이라 합니다. 다시 평가하는 거, 그죠? 예. 근데 투자 부동산에서도 원가로 그냥 놔두면 그냥 원가 모형이라 하는데, 요거 같은 시가지만은 시가는 요거 구분하기 위해서 요걸 요래 표현합니다. 공정가치 모형, 요렇게. 공정가치 모형이다. 알겠죠? 원가는 그냥 원가 모형이라 하는데, 요걸 공정가치 모형이라 요래 표현합니다. 시가를 하면 요거 구분하기 위해서. 자, 요거 하나. 투자 부동산에서, 그죠? 공정가치 모형으로 평가할 때는 감가상각 안 합니다. 감가상각 안 한다. 요것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요거 하나. 감가상각 안 한다. 와, 안 하노? 이거는 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답니다. 하지 말자.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100원 주고 샀는데 이 물건의 감가 상각비가 40원이라면은 장부는 얼마냐? 60원이죠. 그죠? 이걸 내가 만약에 팔았습니다. 처분했다. 이걸 110원에 팔았습니다. 예. 그러면은 자, 요걸 보세요. 요 110원에 팔았으면 이익 얼마 생겼죠? 50이죠. 그런데 감가 상각비라는 비용이 결국은 40원 있으니까 장부상의 비용이 40원 발생되고 이익이 50원이니까 결국 얼마죠? 10원이잖아. 그죠? 그러면 감가상각을 안 하면은 요걸 안 하면은 100원짜리 얼마에 팔았죠? 110원. 그러면 얼마 이익 생겼죠? 10원. 결과 똑같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할 필요 없다. 하지 말자 해정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할 거는 투자 부동산이 나오고
공정가치 모형이 나오고 들란 강가상은 뭐 한다? 안 한다 하는 것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이런 거는 물론 이제 강가상은 다 해야 되겠죠. 그죠? 요것만 안 합니다. 알겠죠? 요거 안 한다 하는 거 말고, 실제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예, 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218쪽. 예, 그 마지막 문제 하나만 해서. 그게 이제 우리, 그죠? 유형자산과 똑같은 모양인데, 자, 9번 한번 보세요. 9번 문제, 예, 찾았죠?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예, 9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예. 1월 1일에 투자 부동산 40만원 취득했다. 그죠? 1월 1일에 1년도 초에, 그죠? 1년도 초에 투자 부동산을 취득했답니다. 얼마에 취득했죠? 40만원에 취득했답니다. 그리고 이 투자 부동산의 내용 연수는 10년이다. 그리고 나서 그 3년도 말에 와서, 그죠? 요 지금 시가가 얼마 됐다 그랬죠? 50만원이다. 50만원 됐고, 그리고 나서 문제 보니까 그 다음에 초에, 4년도 초에 이걸 팔았네, 그죠? 처분, 얼마에 팔았죠? 48만원에 팔았다. 자, 문제 보세요. 딴 게 아니고, 40만원에 샀다가, 요게 3년도 말에 와서 50만원 됐다가, 그 다음날, 그 다음에 초에 48만원에 팔았다 그랬잖아, 그죠? 예. 그럼 묻는 말이 뭐죠? 요때 팔았을 때 얼마 이익 받는, 이거 묻잖아. 묻는 말이. 마지막에 보세요. 4년도 계상할 처분 손익 얼마고 물었죠. 자, 이 문제는 네 번째 보세요. 무슨 모형? 원가 모형이죠. 뭐로 상관한다? 증액법. 증액법. 원가 모형이면 강가상 해야 되죠. 요거 강가상 해야 됩니다. 요래 샀다가 원가 모형은 시가로 평가 안 하잖아. 그죠? 요거 평가 안 하니까 요래 샀다가 요래 팔았다 이 말이잖아. 예? 그러면은 강가 상가를 해야 됩니다. 몇 년치? 예? 몇 년 지났죠? 3년 지났죠? 그죠? 1년, 2년, 3년 지났으니까 1년에 얼마? 1년에 4만원. 3년이면 얼마? 12만원. 빼고 나면 장부 얼마? 28만원이죠? 28만원짜리 얼마에 팔았다? 48만원에. 이익 얼마? 20만원. 답. 답은 2번. 예. 그래, 유형자산하고 똑같죠? 그죠?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3년 후에 팔았으니까 요걸 생각하지 말고 40만원짜리 강가상가를 10만원 했습니다. 그죠?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이익 얼마 생겼죠? 20만원. 답. 뭐 이건 똑같잖아. 그죠? 자, 이제 바꾸습니다. 9번 문제를 요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 모형으로 바꿔봐. 밑에 여백이 있잖아. 그죠? 적으세요. 이번에 공정가치 모형 했을 때 처분소리 얼마냐 한번 알아봅시다. 자, 요 문제를 우리가 공정가치 모형으로 합니다. 공정가치 모형으로. 알았죠? 그 네 번째 보면은 원가 모형이 아니고 이번에 공정가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공정가치 모형은 강가상각 안 한다 그랬죠? 안 한다 그랬죠? 자, 보세요. 이거 안 합니다. 강가상 안 하니까 바로 갑니다. 보세요. 40만원짜리 50만원 됐죠? 50만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죠? 48만원. 손해 얼마? 2만원. 답. 여기 답입니다. 간단하잖아. 그죠? 공정가치는 시가로 평가하니까, 강가상 안 하니까, 40만원짜리가 50만원 됐죠? 50만원짜리 얼마에 팔았다? 48만원. 손해 얼마? 2만원. 답. 요거는 요 3년도 말에 뭐가 되겠죠? 평가 이익. 요거는 처분 손실. 처분 손실 모르니까 답 2만원. 요게 공정가치 모형입니다. 다시. 공정가치 모형은 강가상 안 한다 그랬잖아. 그죠? 40만원짜리 얼마 됐다? 50만원 됐다. 요걸 팔았으니까 손해봤죠? 손실 얼마? 2만원. 강가상 안 한다. 까지.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 투자 부동산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채할 겁니다. 오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